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될 무렵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 노란 봉고차에 타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미국의 부모님들도 이러한 태권도장의 매력을 알아차려버린 것일까요?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태권도장과 굉장히 닮아있는 미국의 태권도장의 모습을 보고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선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은 태권도장을 알아보곤 합니다. 태권도장은 생애 첫 생활체육 실습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예절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권도장의 순기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초체력 훈련으로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을 돕고 방학이면 합숙생활이나 나들이를 가는 등 맞벌이로 아이들을 관리하기 힘든 부모들에게는 동네 보육사랑방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하나만 다니게 하면 아이들의 체력과 인성, 그리고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으니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K 태권도장 문화는 미국의 부모들 사이에서 혁신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한 미국인 부모가 체육관 홈페이지에 태권도장 이용 후기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악마에서 천사가 됐어요. 라는 글이었는데요. 미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수많은 태권도장의 온라인 후기에는 이러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들은 그러한 인기의 비결로 한국의 예절 교육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태권도장에선 보통 아이들이 도장에 오면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하며 90도 인사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가르친 지 단 3개월 만에 미국 어린이들은 지나가는 할아버지께도 배꼽 인사를 하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죠. 또 다른 미국의 태권도장에서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범의 말을 들어보면 저희 도장에서 완전 아기일 때부터 다녔던 8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엔 킥복싱 수업을 겸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킥복싱 도장에 가서도 사범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부모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는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도장으로 찾아와 우리 애도 좀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예와인을 중시하는 태권도라는 무술은 미국의 부모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주고 있었고 아이들을 부모가 오기 전까지 케어해주던 한국의 태권도장 시스템은 전염병이 심해지면서 미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들도 전염병이 심해지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학원은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여기저기 이동하며 다니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한국의 태권도장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무술 도장들이 문을 닫거나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미국의 태권도장들은 한국의 태권도장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태권도장의 전문 강사를 모셔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미술, 코딩까지 교육하는 종합 커리큘럼 시스템을 만들어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의 태권도장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라는 반응들을 이끌어냈죠. 사실 미국의 부모들을 열광하게 했던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의 경우 아이들은 위험한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이나 위험한 총기 등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혹시나 잘못된 친구라도 사귀게 된다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웠죠. 그렇기에 미국의 부모들도 아이가 학교가 끝난 후에 활동이 제일 걱정됐었고 태권도장이 이를 해결해 주었죠. 미국에서는 이미 또 다른 학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학교 후 교육에서는 태권도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바로 픽업 서비스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원마다 픽업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미국에서는 학원에서 라이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태권도장에서 집이나 학교로 데려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까지 아이들을 내려주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흔히들 해외에선 한국의 교육 방식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평을 종종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장으로 인해 우리 한국만의 정이 넘치는 교육 방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 네티즌들은 관련 내용을 보고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살 난 아이와 11살이 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며 둘 모두 태권도장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평소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첫째가 너무 활발하게 노는 모습을 보며 태권도장을 선택한 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아이에게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아이는 조금의 주저없이 태권도를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도장에서 배운 인사를 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을 느꼈습니다. 태권도장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업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생각보다 즐겁게 논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태권도장 사범들에게 존경심이 일어날 정도예요. 사범들이 아이들에게 단호할 때는 예의를 어긋난 행동을 할 때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태권도장은 정신적과 육체적인 교육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곳이다. 또한 여름 캠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재밌게 놀 수 있고 부모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이 가르치는 예절 교육과 열정이 넘치는 사범들,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까지 제 아이들은 모두 태권도장에 등록시켰으며 거기서 인내심과 존경심, 그리고 결단력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부심을 키우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죠.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생의 기술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7개월째 도장에 다니고 있고 그는 매 순간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는 더욱 건강해졌고 학교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범들은 아이들과 잘 어울려주고 다정해서 안심이 됩니다. 태권도 학원은 훌륭하며 학생들과의 커뮤니티는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사범들은 노련하며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법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도장에 다닌 이후 겸손해졌으며 참을성마저 생겨났습니다. 저는 태권도장을 사랑합니다. 3세 때 아이를 등록하였고 내 아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다 인내심 있고 전문적인 사범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5년 동안 태권도장을 다녔고 이제 검은 띠를 달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은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재능 있는 사범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그들은 모두 훌륭하고 친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항상 차분하게 다시 알려주며 내 아이가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야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선생들이다. 저는 항상 다른 부모들에게 태권도장을 추천합니다. 내 자녀는 태권도장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모든 사범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더욱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나는 13세 이하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태권도장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범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친절합니다. 내 아이들은 처음에 사범들을 무서워했지만 이제 저 다음으로 좋아하는 어른을 꼽으라면 사범을 말하곤 합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